안녕하세요. IMF 정지영입니다.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10년을 책임질 미래가 재건축 재개발에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선뜻 뛰어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 왜 그럴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어렵다. 많이 어렵다. 진짜 많이 어렵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던 불인이 시절 첫 내 집 마련을 재건축으로 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재건축을 한다기보다는 새 아파트를 산다는 것에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못할 분야였으면 감히 여러분에게 청약의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첫 집을 장만할 당시의 마음가짐이면 못할 것도 없다. 새 아파트를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재건축 재개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청약 당첨 가점은 점점 오르고 신축 집값은 넘볼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려도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는 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집값은 낮은데 투자 가치는 높고 누구나 마음먹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내 집을 찾는다면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청약 전도사, 청약의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지역에 당첨될 조건이 충분하다면 내 집 마련의 1순위 전략은 청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고 해서 내 집 마련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청포자, 청약 포기자가 되었다면 청약 이외에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제가 그래 했듯이 말이죠.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시대마다 패턴이 보입니다. 지역 분석 못지않게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람들의 욕구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약이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청약의 모든 걸 올인하기보다는 옆바늘상을 해야 합니다. 청약 점수를 1, 2점 더 높이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고도 새 아파트에 100% 당첨되는 방법, 바로 청약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아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럼 왜 공급이 부족할까? 서울에 빈 땅이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즉 앞으로 공급될 아파트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더욱 서울의 아파트는 점점 늙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에 지어질 새 아파트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탄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량 가운데 일부는 일반 분양 물량, 즉 청약으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청약에 앞서 청약이 될 물건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에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선뜻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를 추천드립니다.